백자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자주에 관련된 문헌은 총세 가지 문헌인데요. 첫 번째 사가집, 요록, 원주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가집 서거정이 작성했고요. 15세기입니다. 백자주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이거는 조리법은 없고 백자주에 대한 기록에 대한 내용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록 저자명상 1680년경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백미 한 마리의 자달 한 대를 누룩과 섞어 찧어서 술을 빚는데 술을 빚는 법은 위의 향혼주를 빚는 것과 같이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조리법입니다. 원주법 저자미상 1700년대 원문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번역문입니다. 상세하게 나와 있죠. 조리법입니다. 찹쌀 한 마리를 여러 번 씻어 호두밥을 찐다 해가지고 이렇게 5번까지 나와 있고요. 청주 한 병에 잣두 줌을 갈아 모시천에 즙을 받쳐가며 갈아서 술에 타면 잣주와 같다 해서 추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모시 헌겁이 필요합니다.